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저는 수요일에도 반갑습니다. 님들 하이하이 반가 반가. 아 진짜 완전 안습. 애들아 굴다리 아래로 모여라. 돈은 처 맞는 거다. 진짜 완전 OTL. 헐 먹미. 오늘 할 컨텐츠랑 관련 있는 이 말. 이 유행어들을 지금 사용하면 야 너 무슨 옛날에서 왔냐? 너 뭐 옛날 사람이야? 2000년대에서 왔냐? 이러잖아요. 오늘은 그거랑 관련 있는 시간 여행자라는 거를 알아볼 예정이에요. 실제로 틱톡에 자기가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2027년 2월 13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유명하더라고요. 2021년 5월 27일 글인데 틱톡에 유니코소 브레 비비 엔트라는 스페인 사람이 등장함. 첫 번째 영상부터 이렇게 마함. 야 내가 병원에서 깨어났거든?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시땡 시계 보니까 2027년 2월 13일로 돼 있는데 뭐냐? 하면서 백화점을 자기가 영상을 찍어서 틱톡에 올리는 거야. 근데 백화점이면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 아무도 없어. 백화점에도 아무도 없고 차도에도 아무도 없어. 댓글에서 응 어그로 시땡 구라치고 있네 라고 했는데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요. 지금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보시죠. 아무도 뭐 사람의 흔적이 없다. 이런 큰 도시에 또 막 건물 보니까 이런데 뭐 또 관광지 같은데 21년이면 근데 그건 알아둬야 돼. 코로나 때이긴 하거든요.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요. 구라치네 키키키 그럼 아무 레스토랑이나 들어가봐라고 댓글을 달렸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코로나니까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 코로나 때는 밖에 잘 안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 들어가봐. 레스토랑 식당 같은 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식당에 들어가거든? 아무도 없어. 직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직원이라도 문이 열려있으면은 직원조차 없는 거야. 직원까지 없을 수 있잖아. 잠깐 이럴 수도 있지. 편의점에 딱 들어가자마자 알바 재고 정리한다 그때 딱 싹 들어가서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공항을 가보라고. 야, 아무리 코로나 시기라고 해도 공항은 새벽이어도 웬만하면 사람이 한두 명씩은 보여. 그래서 공항을 갔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보이는 전광판이면은 그래도 나름 메인일 텐데 공항에 갔는데도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구라치네. 그래 공항 방금 영상이 잠깐이잖아. 근데 병원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왜냐? 코로나면 오히려 병원에 사람들이 좀 많을 테고 그리고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병원에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병원에 가봤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또 말해요. 아 그래 병원 저 밖에 있는 곳은 좀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계단 같은 곳은 사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계단을 많이 이용하진 않으니까 이 부분만 짜짓게 한 거 아니야? 구라치네 키? 그럼 지하철 가봐. 근데? 또 없어요. 이번에는 360도를 보여주면서 돌면서 보여줘. 하도 의심하니까. 그런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또 이제 구라치네 키키. 그러면 동물원 가봐 하고 동물원도 가요. 가라는데 다 가줘. 착해. 근데 이 동물원에도 지금 영상을 보다시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다. 구라치네 그럼 땡바이 너 혼자니까 GTA 찍어봐.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그냥 아무도 없으면 그냥 차 같은 거 부셔도 되잖아. 저 GTA 그냥 싱글 게임 해도 되잖아. 그래서 저 매장 들어와. 벤츠 차키 같은 거 발견해서 그냥 찾아가지고 이제 이 차키를 그냥 가지고 이렇게 가. 뭐 부시진 않네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이 벤츠 안에 들어와서 뭐 사람도 없어. 안내데스크에 사람도 없어.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제 허락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 축구경기장을 가보래. 축구경기장을 가요. 아무도 없어. 축구경기장 근처면은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리고 발렌시아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요. 여기 라커룸이잖아. 여기를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 라커룸을? 허락받지 못하면 못 들어오는 곳이잖아. 잠깐만 이강인 선수가 2027년인데 이강인 선수가 왜 여기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상태에서 시간이 멈추고 혼자 미래로 갔나? 이때 사진을 찍을 당시에 발렌시아였을 거 아니야. 그때로 이제 이 사람만 눈 뜨니까 이대로 그냥 지나가서 2027년에 눈 뜬 거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다 영상으로 보여주긴 해요.
댓글에 어 그러네 나 같은 생각이 됐네. 야 근데 땡봐라 2027년인데 왜 2021 선수 라인업이랑 똑같냐? 나야 모르지. 그냥 모든 전대제품 시계 2027년이라고 적혀있는데 벤츠도 2021 라인업임. 지도 모른대. 그래서 댓글에서 그럼 TV를 한번 켜봐라 하고 TV를 킵니다. 오 LG 동해물과 그 TV를 켰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심지어 TV도 뭔가 이상해.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찍었는데 똑같은 건물이죠. 이거랑 이거랑. 야, 내가 제 영상 나온 곳 가봤는데 사람 존나 많음. 모임? 누가 직접 가봤대. 이 사람이 가본 곳을.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영상에 올라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300만 팔로워 넘는 대스타가 되었고 그 유명세만큼 편집, CG 전문가들이 분석해봤지만 영상 자체에서 특이점은 없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는 중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셋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락다운 걸렸을 때 찍은 영상들을 하나씩 푸는 중이다. 코로나 방역 업체 직원이거나 유사 업종 관계자다. 세 번째, 1번, 2번의 이유로 찍은 몇 영상들로 유명해져서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장소를 대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업체 직원이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영상 찍었는데 그걸 하나씩 푸는 중이고 그 이게 유명해지니까 이런 곳에서 아 그럼 우리 가기도 와달라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끔 뭐 이런 거 아니냐. 이 사람 한번 내가 검색해볼게. 지금도 하고 있나? 야 솔직히 지금도 하고 있으면 인정이야. 야 900만 팔로워가 됐네. 900만? 어 하루 야 지금도 영상 활동을 하는데? 어 아직도 비슷한 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 ¿Dónde tienes que vaya? ¿어? 이런 거 어 뭐야? 이거 지하 벙커 아니야? 이런 데는 막 못 들어가지 않아 사람들? 어, 뭐야 이런 데는 막 이거 종이는 뭐야? 이건 왜 있는 거야? 와 이거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어 심지어. 드론 촬영도 했어.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드론 촬영을 했대? 드론 촬영에서 넓게 찍어봐도 없고 공항에도 아무도 없고 동물원 축구장에도 없고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 보이지 않는다. 막 지금 같은 경우에 도심엔 이런 건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자동차도 있다 보면 윤곽선이라든지 패턴에서 오류들이 생기는데 전혀 그런 게 식별되지 않아. 전문가 의견으로는 조작이 아니래. 스페인의 어떤 방송인이 직접 확인해보고 싶대. 여기 봐요 책을 여기 숨겨놓을게요. 이 책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데 실제 이 사람이 가서 이 책을 발견합니다. 그 인증 영상이 올라왔대. 그 CCTV 화면을 보기로 하는데 어 뭐야 문이 열리죠? 그 의문의 그림자가 여기에 포착이 된 거야.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가. 그리고 그림자 등장할게 스스로 열려. 아 아까 이거 그거다. 아까 그 영상 내가 봤던 거. 이 문서 이게 뭐라 써져 있냐면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2027년에서 2021년으로 당신을 보냈지만 시공의 실수로 인해 당신은 전체 여정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현재 생명체가 없는 두 개의 연도 사이 어느 차원에 있습니다. 어 살짝 여기서 슬슬 뇌절을 했네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따르면 2027년에 타임머신이 개발되었고 그 2021년으로 보내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해서 생명체가 없는 알 수 없는 차원에 갇혔대. 근데 라이브 방송을 안 켜주네. 근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영상 뒤에 보면 알겠지만 비가 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발자국이 보이는데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거다. 이건 털이 있는 팔이고 이건 털이 없는 팔이야. 시간 여행 중에 제모할 시간은 있었나 보네. 1분짜리 영상이라도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영상의 구간이 다 끊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10초 찍어놓고 또 사람 없는 곳에 10초 찍어놓고 이거 이어붙이기란 거지. 맞아 아까 그랬어. 계속 짧게 짧게 보여줘. 그래서 해외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곧 출시될 새로운 스페인 시리즈 유일한 생존자라고 불릴 것이다. 자세히 보면 틱톡 계정 이름이 스페인어로 유일한 생존자. 출시 예정인 스페인 시리즈 드라마 유일한 생존자. 그냥 드라마 홍보였대. 아 뭐야 베타 스페인이라는 제작사에 연락해봤는데 답변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마 홍보다. 근데 왜 지금까지도 열심히 안 돼 얘네는? 아니 아직 뭐 드라마 홍보라고 확정된 건 아니야. 그냥 이름이 겹치니까 내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거 드라마 광고 아니냐는데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드라마 광고면은 마케팅 잘했다.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좀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만 돼도 진짠가 싶었을 것 같아. 옛날에도 막 이런 비슷한 어그로 같은 거 있었거든요. 나도 옛날에 진짜 믿고 그랬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틱톡에 있는 시간 여행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